제주시가 공영 주차장 안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첫 사례인데요. 방치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민원과 단속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의 한 공영 주차장에 번호판이 영치된 낡은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타이어는 녹이 슬고 공기압이 모두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적재함에는 폐기물이 가득하고 차량 내부에는 가스통이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살펴보니 적어도 지난 2019년부터 같은 자리에 세워진 채 방치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공영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강제 견인이 추진됩니다. 제주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등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영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과 안전 등의 이유로 방치 차량에 대한 주민들의 단속 요청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일정한 장소에 2개월 이상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 겁니다. 강제 견인 대상은 제주시가 파악한 270여 대의 공영 주차장 방치 차량 가운데 지난 2021년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37대. 인근 주민들은 장기 방치 차량 견인 소식에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여기 안 그래도 여기 주택들도 많고 차도 많이 세우는 곳인데 계속 이게 하나 알박기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불편하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치워주니까 지금 속이 다 시원해요. 뭐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들도 터지는데 가스통이 터졌을 경우에는 그 위험 부담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안전하게 이제 저 신경 써줘 가지고 치워주니까 너무 깔끔해 가지고 좋아 맞어요. 강제 견인된 차량들은 제주시가 마련한 임시 지정 보관소로 옮겨지고 자진 처리 권고와 공매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방치 차량 보관소를 2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화북공업단지 내에, 그다음에 또 용암해수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공매라든가 절차를 거치는데 한 2, 3개월에 저희 소요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순환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제주시는 각종 절차와 회전율 등을 고려하면 연간 120대 정도의 방치 차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